월드컵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찍는 날이 개막전 다음 날입니다. 그쵸. 개막전 다음 날. 전 어저께 이제 개막전을 봤거든요. 저는 워낙에 이제 축구 좋아하니까. 엄청 좋아하잖아. 예. 네, 그래서 예전에 유로 때도 진짜 거의 전 경기 다본것 같아. 밤새서 보고 막 이랬었는데. 야, 일하면서 그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 아 바빠 끊어버리고 뭐 이러는데 축구 나 축구 봐. 보는군요. 축구 볼 때도 바빠. 쓰레기 이거. 그래서 요새 잠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아, 왔어요. 그래서 좋네요. 저는 이제 그 이번에는 그래서 예전 유로 때는 그래도 지금처럼 바쁘진 않아갖고 그땐 정말 즐겁게 그 축구 시즌을 만끽을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거야. 우리나라 것만 잘 챙겨봐도 다행이다 싶은 약간 그런 느낌. 우리나라가 이제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포르투갈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16강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 이제 2002년 이후로는 사실 축구에 별 관심이 관심이 없어요. 없어서. 에, 그러면 그때 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최고였죠. 제가 이번에 또 월드컵 그 20주년 20주년. 기념 다큐를 또 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02년대 그 02년 때그 어떤 경기와 그때 분위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니까 정말 그 시절로 확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좀확 오겠다. 네, 진짜로 진짜 확 갑자기 오겠다. 스무 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지금 나이가 딱두 배가 됐잖아요. 네, 거울 보세요. 20, 40이 되죠. 근데 그때도 어려 보이진 않아. 그렇지. 그게 문제야, 그게.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재미로 그때 이후로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 그때 맞아요. 이후로도 계속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 이 예상해 보는 월드컵 조별 예선 결과.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포르투갈 전 아마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갈 거기 때문에 이미 16강에 그 진출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됐을 났을 겁니다.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갈 때. 나갈 때. 좋아요. 저는, 16강에 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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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결과는? 2대1로. 2대1로. 뭐 이렇게 우리가 2대1로. 왜? 우리가 이거 하는 거 2대1로? 아니야? 아니 그렇긴 한데 어느 팀한테 이긴다 이게 아니고 매 경기마다 스코어가 토토해? 매 경기마다 스코어까지 얘기하겠다. 매 경기 그렇구나. 그냥 승무패 정도만. 글쎄요. 나 솔직히 잘 몰라서 먼저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은 예시를 듣고 좀 해볼게요. 그럼 저는 약간 이런 느낌.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사실 뭐 뇌피셜? 오케이. 희망사항. 희망사항인데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뭔가 그 포르투갈을 또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저도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갖고 포르투갈이 경기력이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루과이는 진짜 절대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우루과이 지금 너무 멤버가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사실 안정감이 남미에서 제일 안정감이 있는 팀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루과이 무, 가나 무, 포르투갈 승 해서 1승 2무로 1승 조 2무. 2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조 2위로. 월드컵 얘기로 재밌게 시작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비교 시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휘명이 들고 있는 까만 친구가 50 J45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타가 J45 스탠다드. 스탠다드고요. 이두 개의 기타는 가격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딱 취향 차이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그리고 까만색이라기보단 네. 약간 그 군청색 같은 느낌의 약간 푸른 그러게요. 빛이 살짝 돌잖아요. 완전히 블랙은 아니네요. 살짝 다른 푸른 진짜 약간 푸딩딩한 약간 그런 블루블랙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요. 블루블랙. 블루블랙. 옛날에 그 블루블랙 머리 염색 해놓으면 해딱 받으면은 이게 딱 약간 이건 그때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블루블랙으로 고등학교 때 염색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창가에 앉은 거야 하필이면. 잡혔다. 햇살이 쨍 비치는데 나는 그 전혀 이제 무방비 상태로 이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교련 시간이었어. 여러분들 교련 모르죠? 교련 선생님이 거기 파란 대가리 나와. 파란 대가리 나와. 아주 아찔한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럼 블루블랙입니다. 블루블랙. 아찔한 색깔. 아찔한 색깔. 자, 이두 개를 예전에 저희가 다 스쿼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좋을 것 같아요. 50J45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 77이 나왔습니다. 와우. 3215151로 3314151로 명함 씨는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근육. 저는 체험 후기 좋은 농장주. 약간 다그 목가적인 느낌, 그쵸. 광활한 느낌, 이런 피지컬 이런 느낌이죠. 그다음에 여기 J45 스탠다드 스쿼드는 74.5.
스쿼드로는 오리지널이 조금 우세합니다. 3015151호, 31141514 해서 74.5가 나왔는데 명엄 씨는 기초 체력이 좋은 사람이 오래 달린다. 저는 잘 끓여진 맑은 곰탕. 이거는 좀 약간 여기에서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근력,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여기 지구력 느낌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쪽이 살짝 라이트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비교해 보면 또 몰라요. 또 어떤 게 될지 몰라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할 만한 거는 그 오리지널은 라운디드 넥이고요. 여기 슬림 테이퍼 넥. 그리고 본넛 새들, 여기는 터스크 너트 새들. 그로버 스트랩 크림 버튼이 여기 달려 있고요. 여기는 키드니 버튼입니다. 그로버 로토매틱. 그리고 픽가드 형태가 조금 달라서 디자인적으로도 색상에도 약간 차이가 있고요. 둘 다 비슷한 이제 가장 메인 스펙은 다 동일한데 라운디드 숄더 드레드넛 형태 같고요. 시트카 스프루스탑에 바디와 넥 전부 다 마호가니로 들어간 스펙도 동일합니다. 너트너비 43.81mm 동일, 지판 로즈우드 동일, 픽업 에라빅스 VTC 픽업 동일입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넥이 사실 이제 뭐 어떤 외관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넥인데 네. 넥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요거는. 넥이 12프렛 뒷둘레가 지금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J45 이 오리지널 지금 들고 계신 게 78mm고요. 78. 네, 그리고 이쪽이 75mm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뒷둘레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좀 더 손에 좀 두툼하게 감기는 손맛이 조금 있을 거고요. 넥감이 약간 네. 사운드에 하고 약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더 피지컬. 네. 이쪽은 네. 약간 일상하게. 약간 목이 좀 두꺼운 미식 축구 스타일. 맞아요. 네. 이쪽은 그냥 축구 스타일. 그렇죠. 네. 날렵한.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트로크부터 비교해 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피지컬 느껴지죠? 살살 네, 쳤는데도. 좋습니다. 그죠? 바로 똑같은 걸로 한번 쳐볼게요. 같은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훨씬 밝고 라이트하죠? 네. 근데 사람들한테 이게 더 익숙할 것 같아요. 그쵸? 좀 더 대중적인 느낌으로 개량이 됐어요. 이게 보면은 깁슨 본연의 매력인데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운드. 맞아요. 이게 이제 깁슨의 오리지널리티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충분히 범용성이 확보되고 맞아요. 대중적인 사운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J45가 어느 순간부터 오 굉장히 지금 유저 친화적인 기타가 맞아요. 됐습니다 하는 게 여기서 일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맞아요. 한 거예요. 하지만 깁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반가운 사운드로 그렇죠. 들리긴 할 거예요. 이 스트로크 한번 가볼게요. 네. 나다는 느낌이 있죠. 물론 아무리 스탠다드하다고 해도 깁슨 특유의 텅텅거리는 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깁슨 치고는 거칠죠. 약간 단이 조금 맞아요.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한번 가볼까요? 네.
저희 그 안녕이라는 곡이거든요. 네. 이 노래 깁슨으로 녹음했어요. 아, J45. J45 스탠다드로 했어요. 스탠다드로. 이런 건 깁슨이랑 아주 잘 어울리죠. 깁슨으로 이런 거 치면 사연 있어 보인다. 맞아. 뭔가 그 버프 받은 느낌. 그 똑같은 걸 쳐도 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좀 더 당연히 팝적이겠죠? 네. 좀 더 깔끔한 느낌이죠.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딱 그 두 개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게 이쪽은 중저역대에 이제 맞아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쪽은 이 미들 하이 영역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두 개의 영역대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계열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다른 사운드네요. 둘 다 J45인데 네. 사실 다릅니다. 뜯어놓고 얘 혼자 보고 나중에 또 얘 혼자 보면 어? 이거 깁슨이구나 하거든요. 근데 같이 붙여놓으니까 다이렉트로 보니까 이게 성향이 좀 다르구나. 그렇죠. 그 넥감도 다르고, 그러니까 같이 붙여놓고 보면은 흠영이랑 저 같은 느낌만큼 다른데, 맞아. 좀 멀리서 보면은 둘 다 한국인이었네, 뭐 한 요 정도 느낌의 카테고리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은 이쪽이 좀 더 흠영의 성향에 가까운 것 같고,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나 몰랐거든요, 이게 있는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소리 안 나잖아요. 근데 꼽으면 연결이 됩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뺄 때 퍽 소리 안 나요. 그래서 노퍽잭이라고. 노퍽잭이요. 노퍽잭.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좀... F 발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노퍽잭인데 네. 이게 35,000원짜리인데 우리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갖고 야, 이거 우리 잭 팔자. 우리가 잭 팔이를 자처할 만큼 노퍽잭이. 아,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어쿠스틱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노퍽 약 좀 이상하잖아. 아, 그래요. 그냥 푸꼽잭. 푸꼽잭도 이상해. 안퍽잭으로 할까? 안퍽잭. 노팝잭이라고 하면 괜찮아. 노퍽잭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 좀 이상하네. 자, 가보겠습니다. 푸꼽 뭐? 푸꼽잭이 푸꼽잭이 더 이상해. 푸꼽과 치는 잭. 네, 좋아요. 아, 노퍽잭이다. 뭐가 여러분 뭐가 더 나아요? 댓글로 의견 주세요. 댓글로 이 잭의 별명을 여러분 지어주세요. 참. 자, 갈게요. 가보겠습니다. 네. 아우, 너무 깁슨이야. 저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건 이제 퍽 소리가 안 나니까 여러 그렇죠. 번 뺐다 꼈다 하기 부담이 없죠. 그렇죠. 막 꽂고 쳐도 돼요. 네. 오히려 레이어는 이쪽이 다채롭네요. 신기하다. 앰프에서 성향이 살짝 달라졌어요. 내가 뭘 따로 만져놨나? 세팅이 다른가? 이쪽이 뭔가 훨씬 더 배음이 많은데? 아니야, 아니야, 똑같아. 똑같지? 어.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아 베이스. 근데 밑단 많은데 얘가 앰프 꽂아 놓으니까 배음이 더 많이 느껴져서 맞아요. 레이어가 훨씬 더 촘촘한 맞아요. 느낌이고 이 친구는 끼워 놓으니까 오히려 되게 심플하고 베이직한 사운드가 네, 딱 남고 예. 뭔가 처음에 이제 생소리를 쳤을 때는 이쪽이 좀 더 밝아서 배음이 많은 걸로 느껴졌었는데 맞아요. 막상 앰프를 끼워서 증폭을 해보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증폭되고 얘는 이렇게 증폭이 되는 네. 느낌이에요. 좀 더 다채로운 사운드가 들립니다. 자, 이 사운드도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좋은데. 와 이거 봐. 비트 아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얘도 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된 걸 치니까 또 하이 좀 확 올라가네요. 네네. 그죠? 아까 같은 베이스 안 나오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쳤는데. 그 스트로크 자체를 좀 저음 쪽에서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음 쪽엔 배음이 좀 적게 느껴지고 맞아요. 하이 쪽이 많고 얘는 전체가 배음이 다 증폭이 되는 느낌. 뒤쪽에서부터 네. 계속 싹 올라오니까. 좋습니다. 확실한 차이가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 저거 치고는 깁슨 치고는 굉장히 스트로크 친화적인 기타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네. 훨씬 더 그런 좋습니다. 것 같아요. 핑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박하게 느껴지죠. 확실히 저음 쪽에 배음이 사운드입니다. 밸런스가 이쪽이 좀 더 균형 있는 느낌이에요. 앰프에서는 확실히 성향 차이가 좀 도드라지게 맞아요. 더 나오네요. 의외의 성향 차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명호 씨부터 또 우리 하나씩 이 캐릭터 부여하기. 캐릭터 좋아요. 저는 아까 얘기해 생각했던 게 있으니까 그냥 먼저 할게요. 저는 아까 딱 했던 것처럼 이게 축구 이게 미식축구. 미식축구.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축구 미식축구를 얘기를 할 때에는 그냥 미식축구가 훨씬 더 그냥 피지컬이 되게 더 거칠고 훨씬 크고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들었던 거였는데 근데 알고 보면은 미식축구는 사실 그 손과 발을 다 쓰는 굉장히 디테일한 플레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축구는 발을 이제 사용하는 좀 더 직선적인 플레이가 많고 그래서 알고 보면 피지컬은 이쪽이 되게 훨씬 더 투박하고 그냥 거대한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장비를 물려봤더니 어허. 훨씬 더 디테일함이 보이더라. 아하. 약간 이런 느낌에서 미식축구, 축구 이렇게 미식축구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마동석과 토르. 마동석과 토르. 왜냐하면 결국에 이 기타를 다른 기타랑 비교를 하면 얘도 깁슨이에요. 아, 그건 맞죠. 맞아요. 둘 다 일단 벌크업이 돼 있어. 근데 더 벌크업이 돼 있는데 요리를 잘해. 아, 그렇군요. 약간 저기 그 저기 아니야? 길가메시 아니야? 맞아, 길가메시. 길가메시와 토르. 네. 길가메시. 둘 다 약간 힘캐잖아. 근데 약간 좀 그 토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관성이 있잖아요. 네, 약간 이 망치질 하는 거나 일상에 막 맥주 먹는 거랑 비슷한데 길가메시는 이렇게 때려잡고 이렇게 요리하잖아. 이렇게 요리하잖아. 그런 느낌. 그 두 개가 동시에 있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길가메시와 토르. 미식축구와 축구. 네. 이렇게 비교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J45의 50년대 50s 오리지널하고 스탠다드 비교해 봤고요. 이런 재미있는 비교 시연은 또 준비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J45의
또 다른 새로운 매력 포인트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